안녕하세요. 도치파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아는 아이템바이다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아이템을 들고 돌아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 키우시다 보면 와, 목욕 시킬 때 정말 이거 핵전쟁이잖아요. 핵전쟁! 목욕 싫어하는 타임이 오면, 목욕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 똑똑이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 목욕을 거부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장난감이나 휘파람, 노래, 춤, 별의별 행동들을 다해서 목욕을 시켜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치파파가 찾은 육아 아이템, 정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톤이 업돼 있죠.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목욕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이 육아 아이템, 바로 바스와 샤워기 중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분들 이거 하나면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인지, 어떤 바스 샤프인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모든 엄마 분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렛츠 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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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 이게 바로 라떼벨의 36.5 쉐이크 앤 펀 버블바스 2인1 제품. 너무 길어요. 마치신 사장님, 일단 좋은 제품은 알겠는데 제품 이름 좀 쉽게 좀 해주지 그랬어. 플레임이 너무 길죠. 와, 이거 너무, 이거 제목부터 이거 어려운데, 제목이 길고 이렇게 어려운 만큼 어렵고 힘들게 정말 좋은 제품 만들었다고 도치파파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기니까 플레임을 어떻게 계속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제품이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자막에는 플레임으로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 목욕하기 싫어하는 아기들한테 목욕이 재밌는 놀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저희 똑똑이도 그래서 이 목욕을 장난감으로 유도해서 지금 물놀이를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목욕이 물놀이 같이 생각해서 좋아하거든요. 물이라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욕실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장난감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거품. 거품놀이인데요. 우리 엄마 아빠분들 아기들 목욕 시켜보셔서 아시죠? 샤프 바스 목욕 거품으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거품이 금방 사라지고 녹아 없어져요. 근데 이 베베 36.5 제품은 그 거품이 일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유지가 되면 정말로 어떤 걸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라고 물놀이하면서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라데르베베의 첫 번째 특징, 하나, 샴푸와 바스 제품이 하나로 결합된 트윈원 제품. 자, 이 한 통으로 바스와 샴푸 기능이 하나로 된 트윈원 제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떼르베베 특징 둘, 바로 아로마 테라피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로마 효과, 제가 아로마 테라피 효능에 대해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이 라떼르베베의 세 번째 특징, 12프리 안전하게, 한마디로 우리 아기들에게 유해한 성분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또 아래에다가 설명시켜드릴게요. 어떤 성분들인지. 자, 그리고 이 라떼르베베의 네 번째 특징, 이 라떼르베베는 푸쉬형이 아니에요. 아시죠? 푸쉬 눌러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눌러서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아기 바스 샴푸입니다. 자, 라떼르베베 36.5
쉐이크 앤 펀 버블 바 투인원 특징이었어요. 특징. 자, 그러면 라떼르네베 아기 샴푸 바스. 네, 이거 한번 저희 똑똑이가 사용하는 실제 리뷰 모습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모든 엄마들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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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똑똑, 목욕하러 갈까? 똑똑아, 이거 볼래? 이거 갖고 놀고 싶어? 이거 장난감 아니라 목욕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래도 놀고 싶어? 주세요. 자, 이거 봐볼래? 겨울에 우리 스프레이 한 것 같아. 어? 뭐야 이게? 눈사람 만들어주세요. 아빠가 눈사람 만들어줄까? 아빠가 만들어줄게. 볼래? 아빠가 만든다. 이거 아빠가 만들어줄게. 눈사람 만들고 싶은데 아빠가 눈사람 만들어줄게. 와, 이게 진짜로 안 달아줘요. 와, 대박. 이거 베트남 여행 저희 갈 때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완전 대박인데. 와, 이거 어떻게 눈사람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눈사람 만들어줘. 눈사람. 아니, 그거 봐. 눈사람 만들어줄게, 아빠가. 오 마이 갓. 일로 와서 놀아, 일로. 여기 있다, 여기 또 있다. 근데, 이거 목욕할 수 있는데. 너 줘? 너 줄까요? 응. 얼만큼 줄까? 이만큼 줄까? 아빠가 해줄게. 오.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좋아요? 시어봐. 어? 우와. 이리 와. 우와. 우와. 지금 난리 났네. 이거 청소 어떻게 해? 일단은, 와,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놀다가 그냥, 응? 바로, 어? 씻어서 가면 돼. 이거 갖고 목욕하러 갈까? 목욕하고 싶어요? 응. 똑똑이가 이거 들고 목욕하러 갈까? 응. 손? 손? 좋아요? 장난감이야! 바스야! 대박이야! 와, 이거 진짜 여행 갖고 갔을 때도 정말 잘 쓰일 것 같네. 이거 진짜 저 이번에 베트남 여행 때 갖고 가야 될 것 같아. 대박이다, 대박. 엄마! 엄마!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신기해요? 엄마! 어? 어때요? 좋아요?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 이제 목욕 재밌지? 어? 눈사람 만드는 거
잠깐만. 아빠가 또 두 사람 만들어줄게. 이거 돈 중에 제일 잘 먹는 것 같은데. 이거 만드신 거 천재야. 천재. 이렇게 잘 들어갔네. 그래서 수염 만들어. 수염.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수염. 아 잠깐만. 아빠가 만들어줄게. 만들어. 눈사람. 눈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와. 눈사람. 재밌진 모자. 공 사실 공 됐네 공. 아이고야 먹으면 안 돼. 치치.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씻으러 가니까. 목욕하러 갈까? 오케이 가자. 아빠 손잡고 가자. 가자 이거 들고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러 가자. 아이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가자 목욕하러 가자. 시청자분들 목욕하고 올게요. 안녕. 저기 인사 먼저 해야지. 인사. 빠빠이. 빠빠이. 윙크 이쁜 집 뿌잉뿌잉.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 사랑해요. 똥똥이 목욕시키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목욕시키러 가야겠다.